네. PPT 화면을 보시면 전국의 외상센터는 17개이고 닥터헬기는 전국의 8곳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일반 응급실이 하는 처치의 범위를 넘어 중증 외상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 있을 때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 전용 치료센터로 365일 24시간 즉시 응급수술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데 전남에는 목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도 보시다시피 목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광양포스코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목포 권역 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하려면 약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광주와 경상도에 있는 권역 외상센터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역 내 가까운 거리에 상급 종합병원도 닥터헬기도 없기 때문에 전남 제조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동부권 노동자들이 생명을 담보로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다음 PPT 화면을 보시면 전남 도청, 전남 교육청, 전남 경찰청까지 전남 모든 행정기관이 서부권이 무안의 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료 논리를 포함한 동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대는 동부권인 순천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저 객관적 지표대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네. 그리고, PPT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네, 순천시는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54만 명 국민 서명 운동, 그리고 결의 대회, 대토론회 등 전라남도 순천대, 목포대, 목포시와 공동으로 협력 대응했었고, 이에 순천시의회도 적극 협조했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윤 대통령님의 전남도 의대 신설 추진 발언과 3월 20일 총리님의 담화문을 통해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30여 년 만에 전남 의대 유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의대, 통합의대를 주장하고 매번 협조를 구했던 그 모습과 달리 전남도가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공모정찰을 강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는 전라남도가 이 공모 방식으로 하는 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일본으로 따져야 될게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에 이거를 하는데 돈이 필요한다면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이걸 실행할 사람이 있느냐를 따져보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은 공모 방식으로 지금 정의가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께서도 하신 말씀을 뜯어보면 우선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일단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독거리고 보듬어주는 말씀을 하셨고요.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담화문을. 자, 충분한지 지역의 의견 수렴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절차에 따라 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살피겠다고 했거든요. 절차에 따라 신청할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각 대학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공모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게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더니, 이거는 의견 수렴 절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견 수렴 절차로 이렇게 요란하게 하냐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의장님도 계신 데서 제가 도지사에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의견 수렴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느냐? 도가 지금 쪼개지게 생겼지 않냐?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왜 찾아봤냐면은, 저도 워낙 지금 법률 일이라는 데가 오래돼서 이거 내가 혹시 뭘 잘못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대통령이 하신 이 말씀이 과연 법적 근거가 될수 있는지를 따져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통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법적 심사가 되기 어려운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할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외국에도 다 있습니다.
영국에도 액터 오브 스테이트라 그래서 이거 있으면 통칭이가 미국도 폴리티컬 캐션스에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발음이 정확하게 네 개로 웅스타트라고 해서 이게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되는 데를 제가 우리 헌법재판소하고 우리 대법원에 봤어요.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통칭이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통칭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2,000명 증언에 대해서도 사법심사가 대상이 되겠다고 법원에서 과학적 근거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법에도 권한이 없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사법으로 가면 돈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저는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대통령과 총리께서 하신 얘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전라남도 속셈은 공모 절차 빨리 진행해서 대학 정에서 오라고 공문 하나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 말을 들으러 갔을 텐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사실은 거절한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충분하게 의견 수렴이 안 됐지 않냐 지금 당신들 하는 게.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절차는 지금 도지사가 나와서 신청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도에서 하는 것들이 공모로 하는 것은 틀렸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도민들 설득도 못 시키고 실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가 법적 권한이 없다면은 그 권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하는 법이 두 가지입니다. 고등교육법이 있고 대학병원 설치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학을 새로운 게 의과대학을 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서 단지 의과대학은 조금 경우가 다른 게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수를 정해서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대학 의과대학을 새로 만드는데 지금 의사 여러 가지 규모를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숫자가 필요하다. 우리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의사 수가 이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니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것에 맞춰서 각 대학에 신청을 받아서 정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절차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대학병원도 아무데나 막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대학병원 설치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전남도지사나 순천시장 뭐 이런 자치단체 장들에게는 권한이 없고 우리 지역 언론에도 조금 특정 언론에서 그렇습니다만 거기가 공문을 보내서 받았으니까 독립신문에서 교육부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냐고 답이 왔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도지사에게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왔습니다. 이게 이거는 뭐 명확하게 된 겁니다. 그냥. 예.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경상북도는 어떻게 지금 신청하는지 시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경상북도는 지금 의과대학원대가 경북, 전남, 충남, 창원 이런 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북은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도 안동대와 포스텍 두 군데가 경쟁을 합니다. 두 군데가.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자기들 권한 없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 대학이 대학이 가진 특징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조율을 좀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동대학교는 공공의대로 그리고 포스텍은 연구 중심 의대로 할 수 있도록 서로들 간에 조율이 돼서 이렇게 양 대학이 다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특징이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도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왜 하나는 되고 안 되게로 하느냐. 결정권한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견 수렴을 해서 내가 아무리 조율하려 그래도 법적 권한이 없어서 이건 안 되고 지역민 의사가 이렇다. 그러니 대학병원을 두 개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대학들을 따로따로 설치해주면은 동서가 다 고려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수용을 안 하지요, 지금. 네. 예, 보도자료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대와 포스텍을 네. 공동으로 밀고 있더라고요. 좀 그런 모습이 좀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대 의대를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전남의 순천과 목포대밖에 없습니다. 전남도가 목포만을 위한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공모를 강행하여 강행을 계속한다면 순천시가 만약에
최종의 응모에 불참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목포만 참여하게 된다면 저는 순천시가 기회가 없어지진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불이익이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하신 게 있으십니까? 염려가 아마 되실 겁니다. 일부에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도에서 강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학이 만일에 세 개가 있는데 한 대학이 안 들어가고 두 대학만 나오면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대학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입찰도요, 하나만 있는 데는 입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 두 개가 있는데 한 군데만 입찰에 들어오고 단독 입찰이면 이건 유찰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공모도 두 주체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지금 법에 권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했는데 이걸 순천대학교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공모 진행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교육부에 대통령실에 보건복지부에 내본들 대통령과 총리께서 이미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해서 해오라고 했는데 한쪽 얘기는 전혀 안 듣고 한쪽 얘기만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 자료도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일에 소송전으로 비화될 경우에 전라남도가 저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의장님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이걸 강행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지금 중앙정부에 권한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라고 뛰어야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순천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도가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은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접촉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다 정치하면서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대로 움직이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당선자들은 당선자들대로 같이 지금 네트워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도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움직인 결과로는 강행으로 밀어붙이는 것들이 결국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립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 이거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시장님께서 도지사 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지사요? 의원님, 전하 의원님이라 제 임기 절반도 안 했거든요. 제가 정치를 25년 정도를 했는데요. 계획을 세워놓고 정치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저는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도지사 시켜주면 더 잘할 자신도 있지만 누가 시켜줍니까? 그리고 이 의과대학 문제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그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서요. 성가를로 병원에서 응급 뇌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도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이 사람들 이런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업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겪어본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그 절박함과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보다 더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건강권이 어떤 이해관계가 미치게 될까 이것에 깊은 고민 끝에 법률도 검토해서 나온 것이지 제가 그냥 무슨 도지사를 출마하기 위한 그걸로 한다 이런 것들하고는 정말 호사가 될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일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졌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거물로 만들어져서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시장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순천 도심을 관통한 경전선 문제를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을 순천으로 현장 방문을 오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경전선 문제 해결에 확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천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였다고 여겨집니다. 5월에 들어서 순천의 의대 유치에 관련하여 자발적 운동이 점점 확산되고는 있지만
체감적으로 큰 이슈에 비해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주셨던 방식과 더불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범시민운동으로 좀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은 더 구체적으로 있으실까요? 그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개인의 정치적인 프로그램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의과대학에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두 번은 못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시장을 하고 의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조금의 정성 부족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후회로 남지 않도록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지금 물밑에서 이제 인접 지자체 장들 당선된 의원들하고 여러 얘기들을 지금 합니다. 하는데 생각들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자기들이 서 있는 정당성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합의는 순천대학으로 의과대학에 오도록 하는 걸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은 정리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는 지나치게 시가 나서면 이게 마치 관제대모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도 그렇고 여러 행사를 가보고 느끼는 것들은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의회도 우리 의원님이 삭발도 하고 이런 의사를 표시를 해주셨고 또 의장님도 공동 입장을 같이 내고 했기 때문에 SNS라든가 의원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같이 조금 이용해서 지역민들의 의사가 모을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고 인접 시군의 의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시민 모두 알게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홍보를 요청드리며 순천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시장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